그렇지. 예. 대비도 안 내, 훈련비도 안 내. 니들이 문제야? 부모가 문제인 거냐? 감사합니다. 엔트리 한 자리 남는 거 알지? 운동장 30바퀴, 1등 한 명만 간다. 자, 준비들 하자. 몸 확실하게 풀고. 예. 야, 잘 좀 해라. 아, 당연하지. 야, 해강이나 힘찬이 둘 중 하나겠네. 딱 봐도 그냥 힘찬이지. 축하한다. 야, 그만해. 미안하게. 해강이도 있는데. 뭔 개소리야. 내가 니들은 깽깽이로 뛰어도 이겨. 맞아. 해강이도 잘 뛰잖아. 그래도 힘찬이는 다 안 되지. 쟤 육상부 출신인데. 1등. 새끼, 물건은 물건이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오셨어요, 해강이 아버님. 네. 네, 저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내일까지 꼭 마련할게요. 지금 딱 30만 원이 모자라서요. 우리 해강이 엔트리 어떻게 좀 안 될까요? 해강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? 감독님이 남은 한 자리는 체력 훈련 1등한테 기회를 주기로 하셨거든요. 해강이 1등 했어요. 아, 그래요? 아니, 그래도 제가 훈련비는 꼭 드릴게요. 아, 그 돈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. 아, 아니에요. 무조건 드려야죠. 원래 내야 되는 훈련비인데요. 요즘 부모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, 정말. 그래라! 네! 어우, 저 새끼 승부욕 진짜. 아니, 한 바퀴 차이 실화냐? 해강이는 좋겠다. 태비 안 내도 대회 나가고. 설까 해강이가 에이스잖아. 부모들이 해강이 돈도 안 내고 주전 뛴다고 쌤한테 지랄해서 그렇지. 쌤도 해강이 쓰고 싶을걸? 진짜요. 해강이 요새 공 좋더라. 체력도 많이 올라왔고. 감사합니다. 감독님이랑도 얘기해봤는데 봄철 대 엔트리 한 자리는 힘찬이가 나가기로 했다. 네? 제가 아니고요? 공 좋아졌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. 아, 그리고 달리기도 제가 1등 했어요.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쌤이 더 잘하시면서. 냈다. 네? 방금 힘찬이 아빠가 전주훈련비 냈다고. 짐 다 쌌어? 너 진짜 이럴래? 혜인아, 빨리 안 하면 놓고 간다고 전해줄래? 혜인아,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말아달라고 전해줄래? 아, 버리고 갈 거니까 아빠도 아니네. 나 이제 고안해. 너 말 다 했어? 다 안 했는데 더 할 건데. 혜인아, 저 아저씨 보고 빨리 나가달라고 전해줄래? 아저씨. 뭘 자꾸 전화대. 집도 좁은데. 얘들아, 어때? 완전 리를 포레스트 아니야? 응, 아니야. 와, 역시 해남서중 배드민턴 명문답네요. 10년도 더 됐지요. 나 교장 부임하고는 전멸. 제가
깃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. 그것도 소년체전으로다가. 소년체전 좋지요. 근데 지금까지는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올해부터는 대못 나가면 군청이랑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나와요. 바뀐 규정이 그래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... 윤꽃이 월급 석 달은 미리 줘도 그 이후로는 못 줄 수도 있단 거지. 1년 동안 배드민턴부 유지해서 대회만 나가도 돈은 나올 거고. 유지만이라니요. 애들 굴려서 실력 팍팍 올리고 성적 내겠습니다. 아유,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어요? 실력이 문제가 아닐 텐데. 아, 영감. 아니, 교장 선생님, 저만 믿으십시오. 자, 배 선생, 윤꽃이한테 말 안 했나? 예, 아직. 자, 집화. 인사드려. 새로 오신 윤현종 코치님. 서프라이즈는 이만하면 됐고. 얘들아, 나와. 나 충분히 놀랐어요. 우리 팀 주장 방윤담. 그래도 쓸만한 놈. 안녕하세요. 뭐야? 아따, 반응 보소. 이번에 윤담이랑 3학년 올라가는 우찬이.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용태 이놈은 또 늦네. 응? 감독쌤! 손님들! 아, 식사하셨어요. 세 명으로 어떻게 대회를 나갔어요? 안 나갔어. 그래서 못 나갔지. 단체전은 몇 년째. 제일 가까운 대회가 언제라고요? 해남 꿀고구마배. 작은 지역 대회인데 일주일 뒤야. 아,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네 명이면 대회 나가니까 그 누구 없을까요? 시골에서 운동 잘 안 시켜. 사람이 없어, 사람이. 그러니까 다들 해체지 뭐. 해강아 있잖아. 경기가 일주일 뒤인데 부원이 3명밖에 없네? 단체전 나가려면 한 명이 더 필요한데 말이야.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거든? 안 해. 뭘? 안 한다고. 아빠가 뭔 말 했니? 됐고, 나 야구나 시켜줘, 얼른. 야, 주변에 더 없어? 나 그 한 명 아는데? 누구? 옆에 있네. 잘 먹습니다. 빅. 맞네. 해강이 지금 야구 있다면서요. 민턴도 잘할 것 같은데? 뭐 하겠어요. 야구보다 민턴이 훨씬 빡세긴 하세요. 그럼 야구가 산책이면 윈터는 100m 달리기인데. 아, 그러고 윈터는 구력 싸움이라 갖고 안 돼. 배드민턴 그까이 거 대충 공만 넘기면 되지 뭐 별거 있냐? 야, 니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해? 잘해 봤자겠지. 뭔 맘인진 알고 있는데 윈담이선 전국대회 개인전 8강까지 갔는데요. 근데 뭐, 그게 뭐 어쨌다고? 아이고, 그러면 한판부터 15점 내게 하고 내가 이기면 네 이번에 시험 나가는 거다. 넌 1점만 내.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. 콜? 콜? 너 내일도 그 표정인가 보자.
윤남이는 15점, 해강이는 단 1점만 내면 게임 끝! 러볼 플레이. 오, 왼손. 10분 안에 끝내 불겄구만. 응? 오른손? 라인에 골 쳤는데 너 거기서 안 보이잖아. 아니야 아니야 아웃. 내가 확실히 봤어. 인이라니까? 야 니들이 말해봐. 인이 아웃이야. 야 너들 한 판 더 해. 딱 기다려. 나와. 근데 제 정체가 뭘까? 보통 아니던데. 100% 엘리트 출신. 근데 대회에서 못 본 것 같은데. 아유 당연하지. 꼬맹이 때부터 야구했다며. 사장님. 시합 어떻게 됐어? 아니 당연히 이겼죠. 근데 뭔 일인데요? 새로 왔다던 그 친구 있잖아. 어. 뭐 더 필요한 거 있어?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텐션은 2파운드만 더 올려주시고요 그립은 구멍 뚫린 홀그립으로 바꿔도 되죠 그리고 파우더도 하나만 챙겨주세요 낯이 익다 했거든 걔 이름이 윤해강 맞지? 아 있잖아 초딩 때 그랜드슬램하고 갑자기 사라진 천재. 자, 파이팅 한번 보자!
연단 아! 아이씨 구려 파이팅! 해남 도전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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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 여자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이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? 아 뭐야? 왜 때려?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 머리가 나쁘면 책을 보고 아 아? 아? 야 됐어 너 오늘 얌전히 있어라 깝치지 말고 김 회장님! 아, 나 몰라봤잖아.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? 우리 애들 잘 좀 봐줘. 아이고, 해남제일 여중이야 뭐 이런 데에는 세윤이도 있잖아. 세윤이는 이제 그만 나와야죠.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? 아유, 저 라노스. 응? 갑자기 웬 타노스? 아니, 라노스. 해남 제일 여중 라용자 코치인데 걸리면 기죠. 네, 잘 부탁드려요. 아, 예. 커피 드세요. 아, 예. 걔 F야. 그러고 보면 여중이 제일 불쌍해. 그 남편이랑 아들보다 더 하겠냐? 한세현도 모른다요. 시방 그 청소년 국대 자타공인 전국 1장 국대 선발 좀 나간단 말도 있던게요. 해남 서중 윤회강 화순 오성준 길선균 윤회강 투 서브 러볼 플레이. 지금 필 탔는데 점수가 안 잡혀. 뭐야 저 새끼. 방금 저 노랑머리가 에이스냐? 아닌데? 걔 예비 중1이요. 지금은 6학년. 6학년? 6학년? 6학년?
야, 야, 코치 쌤 부를까? 어? 아니, 간호 쌤? 내가 지금 초딩한테 진 거야? 어? 말해봐, 내가 초딩한테 진 거냐고. 다음 대회 언제야? 어? 저 노랑머리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. 나야, 나 윤회강이야! 아이씨! 다 죽었어, 이들! 승균이 작아. 그래도 배드민턴 천재성 있는 건 영진디. 그제 올해 중등부 탑5 안에 들겄더라. 아무튼 적어도 품철 대회까지 멤버 안 구해도 되겠다. 좋았어! 다들 고생했고 오늘은 짜장면 쏜다! 나 말고 감독쌤이. 첫 단체전 축하하고 하나만 기억해. 쌤이 지겹게 말하는 거 있지? 이경도 같이! 저도 같이! 좋았어. 근데 여기 배달은 10그룹부터 된다던데? 우리 3명이 모자라. 어, 그냥 시켜. 3명 더 올 거야. 이밤 중에 누가요? 왔어? 라노스. 혹시 쌤이랑은 어떤 관계? 엄마! 아, 우리 딸! 레인이 잘 있었죠? 안녕, 베이비들. 인사는 생략. 얘들아, 들어와. 오늘부터 한 식구야. 잘 부탁해. 네. 목소리 봐라. 네! 아, 우리 딸! 잘 있었지? 아니, 쌤은 무슨 몸풀기로 50바퀴를 뛰네? 야, 원래 30바퀴 아니야? 그러게. 오늘은 50바퀴 뛰라고 하시던데. 지파! 봄철 코앞인 거 알지? 우리는 준우승을 해도 욕먹는 팀이야. 잘하자. 네! 네. 주장, 몸풀기 30바퀴 다 뛰었지? 네. 아이씨, 아니 진짜. 몸 다 풀었으니까 꼬리 물고 달리기. 맨 뒷사람이 선두 잘 따라가야 되는 거 알지? 네! 시작! 그만! 힘들어. 선두랑 차이가 이게 뭐냐, 이게. 5분 쉬었다가 다시. 야, 한세윤. 네가 앞에서 그렇게 빼버리면 꼬리는 어떡하라는 건데. 그냥 적당히 시간 하나만 다 같이 들어오면 되잖아. 적당히가 어딨어. 열심히 따라와야지. 너만 잘났냐? 쌤이 30바퀴 뛰라는데 50바퀴는 또 뭔데? 난 준우승에서 욕먹기 싫은데? 무조건 이길 거야. 오랜만이다. 준비 잘해. 우연, 찬. 연락해. 응, 바이. 어, 주연. 근데 빵인담 어디 갔냐? 아, 군담이성 눈웅물이 다르던게요. 아, 또 좋은데? 저 화순 동인이성이랑 저 노랑멍이 날갯짤. 그러고 부산 갈매기 이승은 표피 이수 아들이랑 비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국 1장 얼굴 천재 서울중 박찬. 그러고 배신자 아인중 재석이성 정도가 전국 탑클래스죠. 아,
일로 와. 그래, 너 일로 오라고. 너 이 새끼야, 이씨. 네가, 이씨. 야, 왕물이. 넌 내가 죽인다. 나 기다려. 어? 어? 양목사 해가나. 와봐. 나 와봐. 그 다음에 만나면 넌 아웃이야. 아웃. 야, 여기 뒤는 친구 뭘 까불고 있어, 이씨. 일로 오라고. 아유, 야, 와봐. 이 새끼 뭐고? 뭐 아주 또라이야 이거. 진짜 새끼야. 야, 오. 너 괜찮아? 박찬. 저 누군지 알겠어? 전국일장 박찬이랑 동윤이성 경기자네요. 실질적 결승전. 지랄. 친구가 앞으로 윤담이 파트너이자 라이벌이 될 겁니다. 예. 대박이야. 저거 봐봐. 누구야? 플래시 쩐다. 아, 윤회강이잖아. 기억 안 나? 배드민턴 천재? 와, 대박. 가보자. 파이팅! 야, 인생 최초 레전드. 아, 진짜. 아, 와. 와. 빛나. 빛나. 자, 잘생겨 보인다. 아까도 말했듯이 잘생겨질 거예요.